후보자님,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신규 사업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준비 안 된 무능한 국민에게 이건 고통입니다. 그 오전에 10가지 자료 제출 요청했는데요. 받으셨죠? 근데 딱 한 가지가 왔어요. 저는 그래도 한 가지라도 왔습니다. 그러나 단 두 줄로 보냈고요. 이건 요청한 지 13일 만에 왔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선 계속 근거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제출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앞서 질의의 답으로 젠더 갈등, 뭐 성차별, 성폭력에 적절한 대응을 못해서 여가부 폐지라는 선택이 나왔다라고 하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온 것 역시 그 이유였나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왜 제가 이런 걸 물어보냐면 어떤 뚜렷한 의견도 사실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아, 한 가지 있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여가부 폐지를 이야기했죠. 그것을 똑똑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질의는 계속 물어봐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언한 여성가족부의 장관 후보자로 이 자리에 나온 소감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님의 그 여가부 폐지 그 공약에 동의하고요. 다만 네. 현재 여성가족부 예, 아까 얘기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 폐지의 이유가 윤석열 후보 그 후보 시절 예, 나왔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집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부처 폐지 임무를 부여받은 장관 후보자는 사실 헌정사상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여가부의 윤석열 후보 캠프 안에서 후보자가 수행한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주요 업적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여성 고용 보육, 가족 정책 관련 자문을 하였음이라는 아주 매우 간단한 답이 돌아왔어요. 후보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자를 올릴 때 캠프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네,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조언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가부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부는 폐지하지만 실제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도 역시나 사전 자료 요청했으나 새로운 환경,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환경에 맞게 부처의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말만 했더군요. 이 공약이 내부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 나오게 된 건지는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의 대답을 들어보면 알고 있지만 좀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있다고 하는데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이 왜 나오게 된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이 보기에 윤석열 후보에게 여가부를 반드시 폐지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인수위 기간 동안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가능한 그림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역할을 하셨다면 그런 걸 하셨어야죠. 그런 간단한 대답이 아니라요. 그리고 그 그림을 바탕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부처의 장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어야죠. 그런데 후보자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인수위가 부처 향후 방향에 대해 어떠한 준비도 대안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후보자는 사전에 이 사실 또한 알고 있다고 했죠. 앞서 양현영 의원님 질의에서요. 그렇죠? 인수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네. 여가부 폐지. 예, 난 골자라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 발의한 거 알고 있다고 하셨었죠. 양의원영 의원님이 질문하셨잖아요.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가부 폐지로 골자로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까? 저한테는 특별히 국민의힘의 그 원내대표께서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을 뭐 물어보시거나 제가 의견 개진하지도 않고 그럴 기회도 없었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그 뭐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그 인수위에서는요? 인수위에서도 이런 것이 나왔는데요. 아니 없었습니까? 인수위에서는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는 그 얘기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인수에서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 패싱당한 거 아닙니까? 인수에서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인수위에서는 분명히 그 당시에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루는 그 영역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김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후보자의 위치와 그들이 여가부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장관 후보를 대하는 자세가 참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한부 부처로 낙인 찍힌 여가부의 수장을 검증해야 하는 이 자리와 상황이 후보자는 어떨지 몰라도 저는 참 개탄스럽기까지 하는데요. 이 선거 기간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상황은 여성가족부라는 정부 부처를 새 정부와 국민의힘이 표 계산 결과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걸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여가부 폐지라는 결정과 법안 발의를 단순한 표 계산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그 무지가 참 놀라울 뿐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젠더 갈등을 이용해서 떨어진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무책임한 선거 공약에 불과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표 계산을 영리하게 한 선거 전략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최악의 책임감 없는, 빈곤하기 짝이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본 의원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면 여가부 폐지 로드맵과 향후 진행 방향에 따른 타임테이블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 아까 드렸던 얘기로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여성단체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좀 명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가 여가부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동안에 여가부에서는 어떤 기획도 어떤 프로젝트도 소신 있게 진행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 그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갈 것 같습니까? 국민들과 여가부, 공무원에게 돌아가겠죠. 후보자님,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신규 사업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준비한 데 무능한 국민에게 이건 고통입니다. 그런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섬기겠다는 것인지 참 우려스러운데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말로 대답하시지 말고요. 생각이 깊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예산을 변경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있는 사업들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좀 마음에 사리가 많이 걸립니다. 그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장관 후보자와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그리고 시급한 현안에 대한 질의에 잘 살펴보고 하겠다 혹은 충분히 검토하겠다라는 어떤 기계적인 대답으로 일관하는 후보자를 보면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첫 질의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바로 잡겠습니다. 준비 안 된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이다라는 것이 준비 안 된 무능한 국민에게 고통이다라고 잘못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준비 안 된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입니다.